바로 이 사람입니다. 네. 어? 과거 시험을 본 당시 강남천의 이름은 뭐였다? 강은천. 맞습니다. 강은천이었던 겁니다. 나중에 이름이 바뀐 건가? 교수님, 그러면 이게 개명을 한 건지 어떻게 강감찬이 강은천으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? 예, 고려시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을 때 또는 특이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개명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다섯 번까지 개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예,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는 정몽란, 그게 첫 번째 이름이고요. 그건 정몽룡, 그 다음에 정몽주.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가 있었던 거죠. 두 번 개명했던 겁니다.